안녕하세요. 서울 신당동 산 천신도사입니다. 무당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. 이게 맞는 말인가요? 아, 그건 낭설이죠. 신부도 결혼 못한다 그랬죠. 신부도 결혼하죠. 스님도 그렇죠. 못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. 무당도 조상을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님 다 결혼을 사셨거든요. 할아버지도 결혼을 사셨기 때문에. 그건 낭설이지 아니에요. 그 무당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 결혼 잘 살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그 본가가 있어요. 본가하고는 잘안안 되더라고 이상하게. 왜 그러냐면 조상에서 합의가 안 됐고 조상에서 못하게 하고 그쪽 구성 못하게 하면은 벌써 부부가 살 수가 없더라고 본가 쪽에는. 그렇지만 혼자 살다가 또 이해를 하면 또 결혼 사는 거죠. 그럼 안 해도 돼요. 무당 하면 무서운 이미지부터 떠오르잖아요. 그렇죠. 왜 그럴까요? 그 옛날부터 무당은 이 귀신이잖아요. 귀신을 모여 사니까 인간 사람들이 무서워해요. 근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. 무당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진 않는데 선입견을 갖는 거잖아요. 왜? 귀신을 모시고 산다 해서. 근데 안 무섭는데 그 사람 선입견입니다. 절대 안 무서워요. 뭐나 법당 가면 무섭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. 그 할아버지 뭐 잘못 먹는 것도 아닌데. 근데 저뭐 인자예요. 신령들은 너무 인자하세요. 정말로 좋은 신령이 더 많아요. 잘못된 신령보다.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무속인의 팔자는 좀 비슷하죠. 같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연예인이 무속이 된 사례가 종종 보이고요. 많아요. 이건 진짠가요? 네, 많아요. 왜? 연예인들도 팔자가 세요. 그리고 그 남의 열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 팔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무당 길이 있어요. 누구누구는 말을 못하지만 연예인들도 남자도 많이 모셨거든요. 근데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모시고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도 인간 고력이 많기 때문에 모시고 살면 편안하게 가요. 끝까지 가요. 연예인 생활도. 그렇지만 우리 무당도 똑같고 우리 무당도 이렇게 하다 중간 하찮은 사람 많아요. 그것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천벌을 받아요. 신령한테.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도 많고. 그래서 무당은 정말 진실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면 정말 뭐 오래오래 할수 있고. 가식이면 어디나 다 사기꾼이 있어요. 종교나 일반이나 다 사기꾼은 많잖아요. 근데 무당 사기꾼이 더 많다는데 천만이 말씀. 무당 사기꾼은 많지는 않아요. 100명 중에 한두 명뿐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. 교회는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 무당은 정말 진실한 무당은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래 생각해요. 화려한 언변의 무속인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. 선생님이 보셨을 때 조심해야 될 무속인은 어떤 무속인가요? 제가 뭐 남을 평하는 건 우리 같은 무속을 평하는 거지만 이 사자가 들은 무당도 있어요. 그 사람들은 너무 법당은 너무 화려해요. 그리고 너무 커요. 뭐 100평짜리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남다 평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언변도 너무 좋아요. 가식이 있잖아요. 우리 같은 사람은 가식을 못 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막뭐 전부다가도 뭐저 사람 죽는다, 니네 잘못된다 그런 건 가식이에요. 절대 그러진 않아요. 저는 신을 처음 받을 적에 우리 친정엄마 하는 말이 너는 없는 사람 좀 도와줘라. 그러면 저는 큰 돈도 많이 못 받아요. 난 작으면 작은 대로. 그래도 뭐 먹고 살면 조금 더 받겠죠. 그렇게 이제 돈을 뭐 3천만 원, 5천만 원, 뭐 1억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그런 보살님, 무당들이 잘못된 무상이고 나쁘게 평하면 사자가 들어가죠. 그렇게 하는 데는 뭐 가끔 TV에 나오대요. 뭐 얼마 주고 했고 얼마 주고 했다고. 그런 무당들은 좀 자세히 각성해야 돼요. 예언가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분들도 미래를 보는 건데, 무속인하고 차이가 뭐예요? 역술가 그분들은 뭐그 세계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공부를 합니다. 책을 봐서 이렇게 있잖아요. 그 역철학을 공부하는 거. 그런 분들이 해요. 분들도 뭐 신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정말 조상을 빼보는 사람들, 조상님을.
또 신을 받아서 천신에다 다 천신줄 올려서 정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무당은 천신줄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분들이 역학을 한 건데 공부를 해서 철학 공부를 해서 하는 분들이에요. 그렇다 그분들도 뭐 안 보는지는 않겠죠. 책에 다 써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저희는 잘 모르지만. 선생님 생각하는 참된 무당은 어떤 무당인 거예요? 참된 무당은 진실한 무당이죠. 진실하게 과식 없이 있는 그대로 또 조상을 또 잘 보시는 저희는 조상도 빼보지는 저는 이제 강신무라고 작돌 타는 무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못해요. 만약에 잘못돼서 작돌 오려면 발을 잘못돼요. 그래서 저희는 진실하게 해서 참된 무당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참된 무당은 정말 열심히 하고 산에 기도 많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무당입니다.